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한 인천 내향일원 재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덕적도 등 서해섬을 관광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8월에서 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공시제 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연구원 등은 3일 인천 서구 경인항 아라타워에서 경인 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 서해섬 뱃길 논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고 인천시는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아라비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등 친수문화공간 조성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선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일자리 목표 달성 비율, 지방자치단체장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대책 창의성 등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지역 일자리 13만 7,394개 창출, 고용률 67.7%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시는 일자리 14만 8,962개 창출, 고용률 69.4%를 기록해 목표치를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고용 서비스와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광역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